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오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샬롬. 아멘.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장로님.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 네? 내가 마이크를 들고 해야 돼. 장로님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장로님 얼굴이 좋아 보이신다고. 아, 해처럼 얼굴이 좋아 보이신다. 오늘 우리 새로운 친구 나중에 교회 소식도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예배란 무엇인가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권사님. 예배가 잘 알다시피 여기 조상님들한테 제사 지내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다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제가 예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예배야말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역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하면 혹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사회에서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착한 일 하고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사는 사람들이 특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배만 드리면 뭐하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지. 예배만 드리고 삶은 엉망으로 살면 뭐하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예배를 드린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매우 적극적입니다. 문제라면 뭐냐? 예배를 그냥 무성의하게 드리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배만 드리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다 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교회 신앙 생활 다 하는 걸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착각은 자유입니다. 착각은 자유라고 그러죠. 그러나 예배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문제가 뭐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지가 않고 내 성격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내 고집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내 입장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건성 드리니까 예배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뭐 갔다 오면 되는 거지 뭐 시간만 때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따로 있고 교회에서 토론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러면 교회가 엉망진창됩니다. 참된 교회는 예배하는 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지 않는 사람이 예, 교회에서 무슨 회의한다 그러면 꼭 와요. 장로, 집사, 권사, 목사 다 똑같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면 이게 영적인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는 육적인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끊임없이 예배했어요. 기도했어요. 찬양했어요. 그때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믿는 내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선교를 누가 합니까?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선교해요. 그런 사람들이 선교를 해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렇죠? 뜨겁게 예배 드리는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후원합니다. 도와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한테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왜? 왜 그럴까요?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영이신 하나님은 교회 건물에만 있습니까? 아니요. 교회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이 시간들이 전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 시간을 시간마다 그게 예배라면 내 삶이 예배인데 예배할 때 욕을 하고 남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누가 싸우고 다투고 합니까? 내 삶 전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형식적으로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다이내믹하게 역동적으로 우리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사람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헌금 봉투 하나 또 던져놓고 집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교회에서 예배에 익숙해져 있어요. 지금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어때요? 집에 가면 기분이 찝찝해. 뭔가 화장실에 갔다가 뭐 뒤를 안 닦은 같은 기분이야. 예배를 안 드리면 그런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익숙해져서 그래요. 그냥 내 몸이 익숙해져서 그래요. 우리 집사님 배 있죠? 배. 비가 오고 장마가 지고 태풍이 치면 그 배 안 가보면 찝찝하잖아요. 그 배 그냥 가만히 놔둬도 괜찮은데 괜히 가보는 거 한 번씩 둘러보고 배가 괜찮나? 배 괜찮지 뭐. 뭐 물은 안 새나? 기관실에 물은 좀 안 찼나? 그 왜 그럴까요? 늘 배를 돌아보는 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안 가보면 이상해, 찝찝해. 잠이 안 와. 갔다 와야 돼. 교회도 똑같아요. 예배도 익숙해져서 그래. 안 갔다 오면 이상해. 꼭 밥 먹고 물 안 먹은 것 같아. 또 체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파격적인 형식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배 와서 막 기타 치고 찬양하고 막 드럼 치고 자꾸 그렇게 예배를 갖다가 파격적으로 뭔가 예배 시간에 뭔가 좀 해야 돼. 예배는 우리 의식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길을 여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일단 열어야 돼. 내 귀를 열어야 돼. 내 눈을 열어야 돼. 마음과 눈과 귀를 여는 것부터 시작돼야 하는 겁니다. 교회 오기 전에 벌써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벌써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 형식들은 기도하고 장로님 기원 안 좋아하잖아요. 기원 채갖고 기원 빼고 대표기도 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 때문에 그러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한테 도움이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움이 되라고 그런 형식들을 정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다고 뭐 다 때려쳐보고 막 우리 그냥 막 설교만 듣고 성경만 읽고 집에 가면 그건 또 아니죠. 형식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 드리는 이 공동체에 아직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죠. 이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지금 이곳에 우리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 마을 사람이 누가 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요 못 오는 게 아니고 안 오는 거예요. 뭐 누가 싫어서 안 온다 다 핑계입니다. 다 핑계예요.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에 오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거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뭔가 내야 되고 내가 뭔가 봉사해야 되고 내 시간을 내야 되고 그렇잖아요. 피해보는 것 같으니까 못 오는 겁니다. 교회에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성령님이 인도해야 돼요. 그 성령님을 거부하는데 누가 어떻게 교회를 옵니까? 못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릴 때 졸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요. 하나님도 어쩌질 못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 시간에 와서 졸고 있는 사람이 저 오지 않는 사람보다는 훨씬 백배, 천배 나은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형식이에요. 예배는. 그리고 그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누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위로만 받고 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표현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게 이제 예배의 형식이라는 건데요. 그 형식들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흘러오잖아요. 옛날에 드리는 예배의 형식과 지금 드리는 예배의 형식이 조금씩 달라져 왔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달라질 겁니다. 단지 그 형식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신령과 진정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 형식이 영이신 하나님, 영으로 오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신령과 진정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형식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여러 가지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시대마다 달라요. 조선시대 때 드렸던 방식과 지금 현대 21세기에 드렸던 방식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예배를 지금의 형식으로 하면 잘 못 따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형식이 바뀌어졌으니까. 아, 왜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안 하지? 지금은 세대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취향이 내 취향이 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옛날에 드리던 거 좀 다르네. 전통적인 예배의 형식을 고집하다가 그 형식을 고집하다가 젊은 세대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다가 못 따라가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전통 예배 가운데 젊은 사람들이 못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예배 형식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예배에 대한 진정한 정의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래서 찾으신다.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예배에 대해서 논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거 하나면 끝나는 겁니다. 다른 논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배는 산 제사다. 그래서 예배는 형식 이상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 알죠? 제사, 조상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 그런데 어떤 제사다? 산 제사다. 여러분, 제사 때 음식 어떤 거 내놓습니까? 우리 장로님 제사 드려봤죠? 제사 음식 어떤 거 내놓습니까? 음식 가장 좋은 거, 우리가 안 먹던 거, 가장 신선한 거, 가장 비싼 거, 진짜 귀한 거, 이런 것만 내놓잖아요. 제사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산 제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제사상에 비싼 거 음식 올려놓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산 제사 제물이 누가 제물이 돼야 됩니까? 우리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제사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야, 오늘 나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 누가 만족한 거죠? 내가 만족한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만족했으니까 오늘 예배 잘 됐어. 잘못된 겁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아, 오늘 예배 별로야. 아, 설교 별로야. 아, 오늘 분위기 예배 별로 안 좋았어. 아니, 자기를 위해서 예배 드렸어요? 예배를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지. 자기 기분이 안 좋았다고 그 예배 시간이 안 좋은 겁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은혜로웠어. 잘못된 말입니다. 내 판단과 내 만족과 내 위로로 예배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워야 돼. 하나님이 내가 산 제사로 드려서 내가 제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오늘 예배 참 은혜롭다. 하나님이 말해야지. 내가 은혜롭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잖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교제?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그건 은혜롭다란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이 좋아서, 내 마음이 기뻐서 내가 은혜로웠다,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내 기분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제사라는 말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편리한 방식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사, 내가 죽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죽는 자리예요. 제사는 누구를 죽입니까? 권사님, 제사 때 누구를 죽여요? 물고기도 죽이고 동물도 죽이고 해서 닭도 올리고 뭐 돼지도 올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을 죽이잖아요. 예배는 누구를 죽이냐? 나를 죽이는 거예요. 동물 대신에, 생선 대신에, 닭 대신에 나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뿐이 아니에요. 내 인격과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가 할 일은 뭐다? 목사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가운데 회중이 들어오도록 준비하는 사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지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참여한 산재물들 바로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죠. 이 예배에 산재물로 드려진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제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자, 죽이면 동물이든 사람이든 죽이면 뭐가 흘러나옵니까? 피가 흐르잖아요. 피. 나를 죽여서 피를 드리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 구약시대 때도 그렇지만 동물을 죽여서 신에게 드렸잖아요. 피를 흘린다는 말은 죄를 사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피는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는 구약시대 피를 흘렸지만 지금은 신약시대 산제사를 드리는 시대입니다. 이 산제사라는 말은 우리 몸을 진짜로 칼로 찔러서 피를 내라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자체를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죽어야 돼. 세상에 나가서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없어.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죽었어요. 나는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라라는 게 산제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들은 삶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산다면 백날 천날 만날 예배 드려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빈 껍데기 크리스찬이다. 왜? 세상에 나가서 산제사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은 전도 백날 해도 아무도 교회 안 옵니다. 니나 잘해라 그러지. 니나 화내지 마라. 니나 싸우지 마라. 니나 다투지 마라 그러지. 누가 그런 사람을 보고 교회 옵니까? 안 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알죠? 성경에. 그 사람이 시편 113편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도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니까. 그리고 시편 34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아멘.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내 입에 계속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송축해야 돼.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내 입에서 하나님이 떠나면 안 돼.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 이걸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호두교회 사역의 기본이 바로 예배가 돼야 된다는 뜻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뭐냐? 미션, 사역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뭐 하는 겁니까? 그냥 활동하는 거, 활동. 그러나 예배자들이 하는 일은 사역이에요. 미션. 저기 선교사들이 하는 선교가 미션이란 말이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서 하는 모든 활동들은 다 사역, 선교 사역이에요. 그러니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아무리 좋은 일들, 그 일은 뭐냐? 다 활동이야. 그냥 활동. 그냥 착한 활동. 봉사활동. 그러나 예배자들은 사역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하는 활동은 자기들한테는 기쁠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쁨은 되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야 돼요. 아, 이 일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는 일일까? 이걸 물어야 된다는 것. 끊임없이 자기 양심에게 물어봐요.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늘 서 있다면 삶을 예배로 드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누구한테 하듯 하라고요? 하나님께 하듯 하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를 대하듯 하라? 하나님 대하듯 하라. 하나님한테 욕할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다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림도 없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얼마나 강력한 신앙적 도전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내 곁에 항상 성령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느끼듯이 그렇게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합니다. 말은 잘하지 아무나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순간순간에 물 한 잔을 마실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의 눈을 보면 하나님의 눈을 보듯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들이 되는 겁니다. 아,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지는 않을까?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하십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만나듯이 하십니까? 누구랑 대화를 하든지 말을 할 때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듯이 하십니까? 오늘 이 예배당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기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뭐라고 합니까? 산제사라고 하죠. 거룩한 산제사. 그런데 산제사란 말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고, 거룩한이라는 말이 뭐냐? 거룩한 산제사다. 그럼 거룩한이 뭐냐?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예배는 구별될 때 의미가 있어요. 구별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룩하지 않은 것과 구별돼야 돼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뭡니까? 옛날에는 제물을 드릴 때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만 흠 없는 제물을 드렸어요. 흠 없는. 그게 뭡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흠 있는 것과 흠 없는 것을 구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한쪽 다리가 없는 장애인 닭을 잡아가지고 그 제사상에 올리겠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흠 없는 것,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물이니까 우리도 흠 없는 제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거룩함이 없고 늘 더럽고 추하고 그냥 악한 생각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흠 있는 자입니까? 흠 없는 자입니까? 흠 있는 자잖아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나는 내 생활에는 응답이 없을까? 왜 내 생활에는 변화가 없을까? 그렇게 한탄하기 전에 내가 구별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십시오. 시작! 나는 예배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제사를 원치 않고 뭘 원한다고요? 인애를 원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번제가 뭡니까?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를 드렸다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뭡니까? 구약책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해가지고 남녀간의 그 깊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깊은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에 나온 겁니다. 뭔가를 구별하여 나왔어요. 이 호두마을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해서 이곳에 온 겁니다. 저 사람들이 낚시하고 저 사람들이 밭에 거름 주는 시간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구별해서 여기 오신 거예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나한테 남는 시간을 드린 겁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구별해서 시간을 드린 겁니까? 에이, 집에서 자느니 뭐 교회 가서 예배나 드리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시간을 쪼개서 나온 겁니까? 그게 구별이라는 거예요. 예물은 어떤 예물입니까? 아, 지갑에 천 원짜리 몇 장 있으니까 막 꺼내가지고 막 꾸깃꾸깃한 거 조금 패가지고 흥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드리지 뭐. 이렇게 드리는 게 구별입니까? 아니면은 일주일 내내 가장
내가 아낀 돈 담은 1,500원이라도 모아놨다가 아 이거 하나님한테 드려야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까? 여러분은 어떤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까? 그래 나한테 2만원 있으니까 만원 쪼개갖고 뭐 이거 뭐 안 사먹어도 되고 뭐 맛있는 거 없어도 되고 사먹어도 되고 안 사먹어도 돼. 이거 뭐 만원 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 헌금도 구별을 해서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 앞에 구별을 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표시. 그 표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난 진짜 하나님 믿습니다. 그거 표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와도 그게 만약에 구별된 헌물이 아니고 구별된 돈이 아니고 에이 이거 먹고 떨어져라 불의한 재물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철저한 믿음은 철저한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픕니까? 내가 병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해서 그래요.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교회에서는 일어납니다. 자꾸 교회에 와서 인간의 상식을 따지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이건 안 맞다고. 교회는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 교회예요. 자꾸 이성을 따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교회에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기적들이 막 일어나요. 아픈 사람이 절룩발이가 다리를 고치고 암이 순식간에 나아버리고 내가 어제 신방 갔더니 자기도 하나님을 봤다는 거, 천국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도저히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는 교회를 올 거랍니다. 지금 좀 바빠서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그래서 바쁜 것도 핑계입니다. 뭐가 바빠요, 바쁘기는. 자기 시간을 구비를 해서 가장 바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장 바쁜 시간에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그런 신앙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 이 정말 이 호두 마을 이 아름다운 마을에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가정의 기업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안 주겠어요? 그 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뭐냐? 내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 재물을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재물, 거룩한 시간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산 제사가 돼야 돼. 헌신하고 사역하십시오. 교회 일을 하는데 자꾸 변명하면 안 돼. 아,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아팠어, 내가 뭐 병원에 가야 됐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회 일을 하는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가장 아프고 힘든 시간에 그 시간을 쪼개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장 편한 시간에, 가장 내가 한가한 시간에 교회에 와서 헌신을 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가할 때 교회 오고 한가할 때 예배 드릴 것 같으면 차라리 교회 안 오는 게 좋습니다. 그건 오히려 교회 덕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호두교회 앞으로 없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정말 구별된 삶을 드리는 교인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길 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교회는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이 마을의 본이 돼야 돼. 덕이 돼야 돼. 아, 저 호두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정말 하나님이 걸어 다니는구나. 예수님이 걸어 다니는구나. 그런 말을 들어야죠. 이 마을 사람들과 뭔가 구별이 돼야지. 아이고, 지난해나 똑같네.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뭐 똑같네. 아, 어떻게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용초교회가 옆에 있잖아요. 용초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 교회의 교인들을 오히려 우리가 땡겨와야지. 하, 나 저 호두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 여기 있던 교인들이 오히려 용초교회를 가는 일이 생겼다면서요, 예전에. 그런 일이 생겨 되겠어요?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앞으로는 정말 우리 호두교회가 우리 한산면에서 가장 영적인 교회, 가장 본이 되는 교회로 우리가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힘을 합쳐서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가장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같게 하옵소서. 호두교회의 예배가 호두마을 이웃들에게 본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